실수요층은 들어가셔도 좋은데 투자수요층들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강동구 일대를 눈여겨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금액이면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도 적극적으로 집값이 막 상승하고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다시피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에 대한 LTV 그리고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LTV 규제가 완화되고 무주택 1주택자의 LTV 70%까지의 완화 정책도 함께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하다시피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추석 이후에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가 함께 모여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면서 지금 이렇게 막혀있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출 규제 완화 카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 둘씩 연말에 계속적으로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방안 대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도 15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또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15억에 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오기 전에 이 가격 추이를 함께 알아보면서 앞으로 만약에 완화가 될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를 눈여겨봐야 될지 아니면 그 지역 일대를 좀 기피해야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에 구간들이 있습니다. 10억, 15억, 그리고 20억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 12월 16일 날 대책이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15억이 초과되면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는 이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들 한 17억 정도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반대로 예전 가격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15억 미만에 형성되어 있던 아파트들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10억 구간에 머물러 있던 아파트는 한 13억대까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13억 구간에 머물러 있던 아파트는 15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 가격대까지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 선이 저항선 구간으로 이 금액대에 눌려 있었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2020년 상반기 때까지는 정책 발표가 되고 나서 가격이 조정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차이의 격차가 거의 없었고 눌려있던 아파트 가격대 선으로 시세 교란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하반기가 돼서 거래량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나서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자, 따라서 10억에서 13억까지 갔던 아파트는 다시 15억 구간까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또 13억 했던 아파트가 15억 구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17억 구간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고 또 17억에서 15억 구간으로 가격이 회귀했던 아파트는 다시 20억 구간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된 상황으로 나옵니다. 이 계기는 결국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2021년도에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게 됐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5억이라는 허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규제 정책의 허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따라서 이렇게 규제가 도입이 되고 나서 15억 초과되는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 15억이 넘어가지 않았던 미만된 아파트의 가격대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죠.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지 않아서 가격이 떨어지게 된 상황으로 나오게 됐고, 반대로 15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는 대출이 나오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되니까 눌려있던 아파트 가격대가 다시 상급지 이동을 하게 되어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된 계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이 가격대 선들은 어떻게 될까요?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15억 미만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좀 조정을 볼 수밖에 없다. 대출이 나오는 선에서 상급지 이동을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은 당연히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15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조정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하급지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하급지 아파트는 완전히 저가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 아파트를 저가매도 할 경우에 상급지 이동이 불가했죠. 금액대 선이 아예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플러스 대출이 나와요. 내가 우리 아파트 완전히 초급매 물건으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급하게 급매로 하락된 물건으로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상급지로 매수가 가능하게 된 거죠. 따라서 상급지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의 가격대 선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하급지에 저가 매도를 해서 상급지 이동을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물량이 많아지겠죠. 매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초급매 완전히 하락된 물건으로 매도하는 분들이 많고, 가격대선은 또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매도, 후매수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 아파트를 하급지로 완전히 저가 매도를 하려면 선매도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한 자금과 대출을 합쳐서 상급지로 후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를 매수해줘야 될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지금보다 더 많이 증가되기가 쉽지만은 않은 거고, 또 이뿐만 아니라 대출이라는 규제 정책이 아직도 적용이 돼서 DSR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를 선매수 해줘야 될 실수요층들이 나오기가 지금은 현저히 어렵다. 누군가가 우리 아파트를 매수를 해줘야지만 내가 선매도가 가능한데 지금은 현재는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매도 후 매수할 분들의 물량은 늘어나는데 우리 물건을 매수해줄 수요층들이 적다 보니까 매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금액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또 단 한 명의 거래가 생겨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선매도가 만약에 됐다 한다면 당연히 그분은 상급지로 가서 금액이 좀 높다라고 하더라도 대출 좀 받아서 상급지 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의 상급지 아파트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선매도 후매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고려해야 될 게 또 선매수 후 매도를 고려해야 될 텐데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근데 선매수 후 매도가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지 않죠. 이미 우리 작년에 2021년 10월 26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책이 나오고
선매수 후매도 하신 분들이 고생 아닌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1석 2주택 혜택을 받고자 일단 선매수 후매도를 했는데 상급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 물건이 안 팔리는 겁니다. 매도가 안 돼요. 그래서 1석 2주택을 못 받고 강제 2주택이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진짜 내가 원치 않은 금액대 선에서 하락된 초급매로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겠죠. 따라서 이제는 이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선매수 후매도 하실 분들이 앞으로는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취득세 중과도 완화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예전에는 투자 수요가 들어왔던 이유는 2020년 710 대책 취득세 중과되기 이전에 대출 15억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이때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매수 후매도 하실 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뿐만 아니라 올해까지만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에 진행이 돼서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면 이렇게 미리 선매수하고 후 전입하실 분들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두 번째는 진행 상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첫 번째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매도할 물량이 계속적으로 하급지 아파트에서 쌓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정을 볼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가 또 어떻게든 거래가 돼서 상급지에 또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또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대는 또 계속적으로 반등할 여지가 분명히 또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거래량이 예년 수준보다 폭발적으로 또 증가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5억 초과되는 아파트에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하더라도 폭발적인 가격 반등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누군가가 매도를 해서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하실 텐데 매수하는 데 있어서 피해야 할 지역과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에 임해야 될 그런 지역들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가 대출 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실제로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 나중에 완화가 됐을 때도 아 이런 식으로 완화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순위별로 이 급수를 나누면서 지역 일대를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은평부터 시작해서 강북 외곽 지역 그리고 중심부 강북의 중심부 지역 일대까지 가격대를 나타냈고요. 대책전에는 이렇게 순위별로 이렇게 나열이 됐다가 2020년 상반기가 돼서 대출 규제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는데 여기에 큰 특징이 뭐냐면 강북의 외곽 지역 일대 하급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한 반면에 상급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보합이 되는 경우도 있죠. 신길뉴타운은 뭐 보합이 되었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마곡나루에 있는 아파트들, 엠벨리 5, 6,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금호, 옥수 일대도 가격이 보합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 뭐 상도역 일대도 뭐 가격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조정을 보면서 떨어진 지역도 있더라. 그리고 마포 아이언 뉴타운 지역 일대를 보시면 15억이 넘어갔죠. 15억이 이렇게 초과됐던 아파트는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예전 가격으로 다시 회귀를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대출 규제 정책으로 대출이 안 나와서 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에 급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선으로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진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020년 하반기가 돼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다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에 최고가를 찍었던 금액대 선들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15억 구간에 딱 저항선에 눌려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이 시기에 어떤 아파트를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2021년 하반기에 최고가 금액대까지 올라간 금액 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11억대 중반에 있었던 가젤 뉴타운과 이 마곡역 주변 일대입니다. 엠벨리 13, 14, 15단지가 있었던 마곡역 일대인데요. 여기 가격대가 비슷해졌습니다. 그죠? 원래는 어디가 더 높았죠? 마곡역 일대가 더 높았죠? 근데 비슷해진 거예요. 근데 결국엔 가격 차이가 거의 한 1억 가까이 나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곡나루 지역 일대, 뭐 엠벨리 5, 6, 7단지가 있던 지역 일대에서 이런 마곡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 대신 11억대 중반이었는데, 그죠? 16억대 중반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에 반해 기름역 일대는 13억이었습니다. 근데 가격대는 똑같이 올라갔죠. 만약에 이 시기에 마곡나루 일대 아파트 엠벨리를 취득하셨다면 수익률은 훨씬 더 커졌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14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었던 상도역 일대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들 만약에 취득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17억 초중반대까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뭐 금액을 조금 더 추가해서 14억대 몇천만 원 투자해서 14억대 뭐 금호 옥수동 일대에 있는 뭐 옥수파크 힐스나 아니면 아이언뉴타운 뭐 마레프 아파트를 취득하셨다 라고 한다면 19억 20억 초반대까지 가격이 올라간 반면에 상도역 일대 아파트를 취득하신 분들은 17억대 초중반까지 밖에 못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또는 실거주 현금 투자 대비 금액적인 상승폭이 다르게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시세가 완전히 교란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정상 범위로 금액대 선들이 다시 나눠지더라.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나중에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시세 교란이 조금 더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어떤 지역 일대를 좀 더 우리가 피해야 될지 아니면 그 지역 일대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될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봤던 지역들 그대로 기입을 해놨습니다. 이건 다 제가 조사한 거고요. 자, 85제곱평방미터의 최고가 시세가 이렇게 금액대별로 제가 나열을 해서 순위별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다 하락된 금액으로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금매 또는 초금매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세를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좀 빠져 있는 금액으로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보면 어떤 아파트가 가장 낙폭이 큰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 일대, 상일동 일대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들이 거의 마이너스 18% 정도가 하락됐다. 이 정도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금액이라 이 정도 금액이면 실수요층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전세가율에 있어서도 사실 한 55%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금매 수준 대비 전세 시세를 판단했을 경우 55%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라도 지금 수준에서 실수요층은 들어가셔도 좋은데 투자 수요층들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전세가율 너무 낮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실수요층들은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된다. 그리고 인근에 강일 제일풍경채라는 아파트가 또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나중에 하게 될 경우에 78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에 빠지면 낙폭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전세 시세가 빠지면 매매 시세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강동구 일대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와 반대로 강북 외곽 지역에 있는 하급 지역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급지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이런 지역 일대에서 상급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도가 안 되실 겁니다. 전세 가격이 다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입주 물량이 홍은동, 홍제동 합쳐서 거의 2000세대급 되고 수색은 거의 3000세대가 넘습니다. 청량리 지역일 때도 거의 3000세대가 내년에 입주 물량으로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인근되어 있는 은평 녹번역 지역 일대, 가지을 뉴타운, 그리고 답신리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빠질 수 있어요. 앞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완화책이 나오면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상급지 이동을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 않습니까? 대출 뭐 한 2억 정도, 2억대 정도 받으면 충분히 상급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상급지로 갈아타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분명히 하급지에서 나오거든요. 다만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으면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금액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세와 매매가 있는데 실사용가치는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실사용가치는 똑같은데 전세 시세가 떨어지면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세를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겠다 보니까 실수요층들은 전세로 가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많아지고 매매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거다. 그리고 상급지에 가고자 하는 매도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매매 금액은 조정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완화책이 나오면 이렇게 15억 미만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대들은 조정을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지역일 때는 더욱더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상도역 지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현저히 좀 작습니다. 그리고 마곡역 주변 일대는 아직 급매로 나와 있는 물건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지역 일대를 우리가 매수하게 되면 거의 최고가 수준에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일대는 무조건 피해야 정상적인 거겠죠. 그죠? 우리가 최고가 금액을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좀 피해야 되고. 근데 반면에 기름역 일대 주변을 보면 낙폭이 커요. 마이너스 12%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좀 하방을 좀 높게 지금 거의 저항선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의 전세가율이 나오면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안정적이다. 그리고 낙폭도 큰 폭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입주 물량은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기름역 일대 실거주자 입장에선 매수하셔도 무방하실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역 일대에서도 상급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뭐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또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낙폭이 있기 때문에 급매로 매도를 하게 되면 상급지 이동이 분명히 좀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부가연 뉴타운과 아이언 뉴타운 일대를 보게 되면 낙폭이 좀 크고 전세가율이 높아서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데 다만 입주 물량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마포도 클래시라는 거의 1500세대에 가까운 말에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편한 세상 신촌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일대에 또 입주 물량 여파로 전세 물량이 또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겐 이런 지역일 때는 조금 지금 상황에선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금액대에 취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적고 그리고 입주 물량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뭐 높은 수준이지만 낙폭이 조금 적기 때문에 왕십리 뉴타운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또 금호동 옥수동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낙폭이 가장 큰 강동 고독 상일동 지역 일대가 지금 사실 마이너스 20% 정도 떨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도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15억대 구간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시세에 어떤 지역 일대를 매수해야 되고 어떤 지역 일대 좀 기피해야 될지 좀 설명을 드렸고, 완화 정책이 나오면 좋아질 지역, 좋지 않을 지역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과 조금 다른 시장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출 규제로 다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매도 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선매도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선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매수하는 조건 자체가 좋지 않다. 대출 규제가 아직도 15억 미만에서는 DSR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수요층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나오기 어렵겠죠. 따라서 선매도를 하기 위해서 선매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선매수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값이 막 상승하고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예년 수준보다는 좀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